여기 경기도 이천에 롯데 아울렛에 한번 와봤어요. 아, 이게 토요일이라 그런지 그래도 뭐 사람이 좀 있는 편인데 야외로 돼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처음 왔는데 그 옛날 모스크바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러시아 국영백화점 그런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해외 명품관들은 저 반대쪽인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이렇게 뻥 뚫린 야외 공간, 이런 곳이 휴식할 수 있고,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쇼핑몰 같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지금 제가 저쪽 끝에서 왔는데 저쪽은 찍지도 않았는데 넓어요. 이 안에는 이제 슈즈. 이 롯데 아울렛 자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쉬고 먹고 쇼핑도 하고 그래도 뭐 반나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커다란 곳입니다. 저쪽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 같은 굉장한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. 저 출입구에는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아요. 여기 출입구인 것 같아요. 안내해 주고 있어요. 그런대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. 아, 저는 진짜 이 야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한국이 부자나라구나, 선진국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. 유모차를 끌고 오고. 아, 이게 뭐야?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. 저쪽에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앞에는 그 안전유인이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. 이천 물류창고 대개방 최대 80% 세일한다고 써 있고요. 저 뒤에는 회전 목마를 타는 아이들. 출입구에는 자동으로 체온이 측정되게 되어 있고. 추천드립니다.